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라지엘에 있는 트레이드조에 갔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저희 나라 보리차 음료를 트레이드조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제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상품 코너로 달려가 봤습니다. 노란색 병에 정말 와 보리차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병도 너무 이쁘고요. 음료 가격도 119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노란색 포장으로 병도 이쁘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하나씩 먹기로 하고 세 개를 얼른 카트에 담았습니다. 집에 와서 한국 음식과 함께 먹어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신상품 코너에 같이 있는 게 있는데 저희 작은 아들이 좋아하는 젤리 하나와 그리고 포테이토 칩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포장이 너무 눈에 띄고 예쁜 거예요. 작은 아들 선물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요즘 트레이드조의 스파클링 워러에 빠져 있거든요. 오늘은 블랙티 복숭아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블랙티 피치 드링크로 하나 구매를 더 했습니다. 치즈는 오늘도 스킵을 했고요. 너무나 유명한 거죠. 쿠키 버러 트레이드조의 쿠키 버러 저도 좀 달달한 거 먹고 싶어서 작은 아들이 함께 사오자고 해서 사봤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먹고 싶었던 거예요. 피그버러. 이건 무화과죠. 우리나라 무화과 잼 많이 아실 텐데요. 무화과 버러도 굉장히 유명해서 오늘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도 냉동식품 코너에서는 제가 특별히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냉동식품을 사려고 작심을 하고 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네, 비빔밥이죠. 지난번 쇼핑에서 살까 고민을 하다가 안 샀는데 3불 49전 제가 먹어보고 맛이 괜찮으면 큰아들한테 추천을 해주려고 그래요. 뉴욕에 있는 큰아들이 가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한인타운으로 가는데 또 걸어가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이걸 좀 쟁겨놓고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희 3명이서 시식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빔밥만 먹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LA 갈비, 비프 숏립인데요. 9불 99. 요것도 사실 여러 번 보긴 했지만 직접 고기를 사다 만들어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구매를 안 했었거든요. 오늘 사서 같이 비빔밥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으면 큰아들한테 이것도 추천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뭔가 국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찾다 보니까 한국 거는 아니지만 미소 라면 숲이 있어요. 한국 라면도 있었긴 하지만 뭔가 된장국 같은 걸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두 개만 구매를 해서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149. 그리고 제가 국수를 한국 국수를 사지 않고요. 저는 엔젤 헤어. 근데 여기서는 카펠리니? 네, 카펠리니. 엔젤 헤어하고 같은 거예요. 한국 국수를 삶기가 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딱 맞추기가. 근데 이 파스타 면으로 삶아서 비빔국수를 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오늘은 또 스페셜하게 저희 신랑 영양제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중년이 되면서 꼭 먹어야 되는 징크.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특히 남자들한테 필요한 네 징크만 있는 거는 없었고 좀 가격도 비싸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칼슘, 마그네슘, 징크가 같이 섞여 있는 게 3구라서요. 한번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너무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뭔가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를 하나 사고 싶었거든요. 저는 세수하고 로션하면 항상 로션 바르고 나면 끝 그랬는데 이 건조한 얼굴에 뭔가를 뿌리고 싶어서 처음으로 네 페이셜 토너 미스트를 한번 샀습니다. 399 저렴도 하고요. 이게 로즈 장미향이라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니타이저가 한 사람당 하나, 가정당 두 개를 살 수 있는데 특별한 게 있었어요. 세니타이저 향기가 좀 알코올 냄새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향이 있는 세니타이저가 있다 그래서 하나 샀고요. 또 가게에 아직 세니타이저가 많이 남아있기는 한데 이게 리밋 제한이 한 개예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마다 좀 쟁겨놓자 그래서 가격도 2국으로 저렴해요. 이게 폭등할 때는 하나에 정말 10불에 팔기도 했던 그런 세니타이저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매를 하나 했습니다. 네, 어서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네. 그리고 커피를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가게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먹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인스턴트 커피. 미국에서는 인스턴트 커피가 이렇게 프림하고 설탕이 섞여 있는 게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주로 맥심을 먹었었는데요. 오늘 한번 트레이드조의 인스턴트 커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드조에 있는 커피와 설탕, 프림이 함께 들어있는 인스턴트 커피를 한번 구입해 보려고 해요.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어떨지 몰라서 구매를 안 해봤거든요.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구매를 하고 싶었지만 왠지 이것도 조금 주저했던 건데요. 플룩바예요. 실제 과일을 이렇게 먹기 좋게 담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 아들도 한번 구매를 해보자고 해서 올게닉 플룩바 세 가지 종류만 샀습니다. 어떤지 한번 먹어보고, 예. 플루파가 기대보다 조금 딱딱하고 맛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재구매하기에는 그렇게 추천할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 다이어트 식품으로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팝콘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덜 짜요. 그리고 기름이 거의 없어요. 깨끗한 맛. 사실 팝콘 하면은 극장에서 먹기 때문에 기름이 막 손에 다 묻고 그런 맛으로 먹기는 하는데요. 이게 기름이 적어서 깔끔하고 글루텐 프리라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팝콘 옆에 있는 이거는 정말 충동 구매를 했어요. 옛날에 사또밥? 네, 사또밥이 생각이 나서 샀는데 조금 짜요. 와인이 캔에 들어있어요. 좀 특이하죠? 모양이 좀 예쁘고. 보통 미국에서는 공원이나 수영장에서는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한국은 어떤지 지금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그래서 신랑한테 한번 우리 이거 캔으로 된 와인 한번 사서 먹어보고 다음에 파크 갈 때 한번 사가자고 했는데 신랑이 뭐 별로라고 반응을 하네요. 그래서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빠질 수 없는 아이스크림. 아, 저는 사실은 맹고 모찌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저희 신랑은 지금 시다고 싫어해서 할 수 없이 신랑을 위해서 오늘은 그린티 모찌를 샀습니다. LA 갈비죠. 포장이 한 3개 정도 들었나 생각을 하고 열었는데 6줄이나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아주 내용물이 좋아요. 제 느낌에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저는 물을 부고 자작하게 하고 싶어서 물을 붓고 후라이팬에 한 10분 정도 구웠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을 렌즈에 3분 돌려서 저렇게 소스를 따뜻한 물에 살짝 담갔다가 소스를 뿌려주면 돼요. 내용물이 막 살아있죠? 고기, 당근, 시금치, 계란들이. 사실 이건 한국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의 음식이 먹고 싶을 때 3불의 비빔밥이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자들이 먹기에는 양이 많고 남자들은 조금 부족한 듯한. 네. 그리고 미소수분 좀 국적불문. 저희 아들의 평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미소라면은 어때? 괜찮아? 쓰레기야. 쓰레기야? 라면도 아니고 미소도 아니고. 라면도 아니고 미소 된장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벨리티는? 한국인들한테는 그냥 물인데 백인들이 좋아할 것 좋아할 같아. 좋아할 것 같지. 냄새가 향 일반 거보다 일반대로 한국인들이 먹는 보리차보다 진해. 진하고 향이 세니까 진하니까 좋아할 것 같아. 미국에서 임포트 프로덕트는 원래 다 진해야 되니까. 그래 엄마도 우리는 구수하다고 하는데 구수하니 무슨 말인지 모르지? 엄마도 구수하니 맛있다. 비빔밥은 어때? 얼마였어 이게? 응? 3.29? 3.49? 양은 작지만 맛은 괜찮아. 괜찮은 것 같지? 그냥 먹기에. 그 다음에 갈비는? LA 갈비. 그건 진짜 좋아. 10불만으로 9.99 10불 잘 먹는 거 그치? 건데. 혼자 저거 LA 갈비랑 비빔밥 하나 먹으면 배부를 것 같지? 남을 것 같아. 남을 것 같지? 갈비는 정말 LA 갈비 먹을만하다. 그치? 그건 살만해. 트레이드조에서 이런 커피를 판다는 게 되게 낯설은데
한국의 맥심 커피와 베트남 인스턴트 커피의 중간 맛, 조금 더 구수하고 달콤한 맛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트레이드조 이런 커피가 낯설긴 한데 맛있네요. 이런 거 잘 안 뿌리는데 뿌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트레이드조에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도 싸고 좀 워러 성분이고 다른 화학 첨가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약간의 장미 향도 나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